자, 다음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잠이 오는 음악이 있어요. 자, 여기서 부족한 게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자장가 같은 조용한 음악이 있는데 뭐 굉장히 건조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예, 바로 리버브가 부족합니다. 저를 좀 꼴라 그랬더니 잘 안 되네. 리버브가 부족하죠. 리버브도 믹싱의 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리버브하고 딜레이를 넣으니까 좀 더 몽환적이고 그런 게 만들어지죠. 요게 믹싱에서 요 과정을 해요. 믹싱 엔지니어가 리버브나 딜레이가 필요하면은 그걸 넣어서 만드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작곡을 할 때 아예 넣어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은 좀 자주 사용을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마스터나 버스 채널에 버스 컴프레서들 있죠. 버스 컴프레서 같은 거를 건 상태로 작업을 아예, 그러니까 믹싱이 아니고요, 작업을 할 때 아예 그걸 건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은 이게 나중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돼요. 가끔가다 특히 EDM이나 뭐 그런 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컴프레서가 마스터에 걸려 있어요. 컴프레서를 빼볼게요. 컴프레서를 넣어볼게요.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지금 굉장히 미세한 정도의 차이인데 이걸 되게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나중에 악기를 추가하거나 악기를 빼거나 아니면 사운드 디자인을 하거나 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악기들하고 조화가 된 상태로 제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멀티 채널 컴프레서 있죠. OTT. 요거를 걸어놓고 하면, 이제 에이블톤 쓰시는 분들은 요거를 걸어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가끔가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 100%로 이렇게 100% 두고 쓰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면은 뭐 한 이 정도 걸어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아, 오랜만에 했더니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나와. 완전히 뇌에 구멍이 뚫렸네 이거.